한 번이야 실수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두 번 도발하면 의도로 보고 강력하게 보복해야 한다. 이래서 항공모함이 필요한 겁니다. 까불면 바로 때릴 수 있게. 이런 거 보면 우리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재 이란에서 또다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발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란의 위협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를 예상했는지 심상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현재 이란에서 왜 유독 한국을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위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와 한국에서는 마치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에 대해 어떤 예상 밖의 움직임을 전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권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항상 한국만 아닌 여럿을 위협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쪽은 전 세계 원유의 13가량의 유조선이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인 이유가 큰 것입니다. 또한 이란은 이라크와 함께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변 중동 국가들을 위협해 온 세력이기도 했고 가장 부유한 산유국인 사우디는 이러한 문제가 골치가 아파 보이자 미국과 1974년부터 방위협상을 맺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모든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대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따라서 사실상 여러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의 보호 가운데 통과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아주 젊은 40대였을 때 많은 나라들이 통행세를 미국에 안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에게 있어도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특히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가장 부자 나라인데 호르무즈의 일본 유조선이 미군을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려 30년 전에도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한미군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을 전개한 것과 동일하게 호르무즈는 매우 중요한 곳이며 전 세계 모두가 미국에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이며 어떤 면에서 사기꾼 같다고 부정적 이미지를 보입니다만 사실 트럼프는 절대 정치 초보가 아니며 매우 오래전부터 대통령에 출마하고 꿈꿔왔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만큼 호르무즈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란은 더 이상 미국의 제재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란의 인구는 8천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인구가 미국의 제재를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이란은 호르무즈를 지난 선박들을 위협하고 납포하는 일을 가끔 저질렀는데요. 굉장히 넓은 걸프 해역과 이곳만 벗어나면 인도양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역은 매우 좁은 데다가 수심까지 낮아 사실상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은 10km에 불과한 실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제재 문제로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폭이 좁기 때문에 작은 배들로 유조선을 둘러싸고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자신들을 슬쩍 분리하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좁은 해역에서 빠르게 지고 나가기 때문에 미국도 늘 뒷북을 치는 등 골머리를 썩이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미국의 유조선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작은 나라부터 일본 배까지 납포를 감행했고 그 와중에는 2021년 1월 한국 궁합으로 납포하면서 한국에도 급기야 손해를 끼치는 일이 나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경고하기 위해서 핵 추진 항공모함 USS 니미츠를 급파하고 전략 폭격기 B-52까지 보내면서 이란에 단단히 경고했지만 이미 이란이 납포한 뒤라 미국도 변복할 수가 없는 장면이 나왔던 것이죠.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하려고 해군 자위대를 파견까지 하는 등 갈등이 짙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무인기 드론을 보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이란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령관이었는데 미국의 최첨단 기술의 백미를 보여줌과 동시에 만약 이란이 여기서 도발을 더한다면 미국은 이처럼 소리소문 없이 이란을 제압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란도 과거 미국이 이라크전 발발 시에 불과 일주일 만에 당시 전 세계 군사력 4위라는 이라크를 제압한 것을 걸프만 건너에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드론 사건 이후 미국을 비판만 하고 잠시 소강 상태였던 국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 중으로 미국이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도 하기에 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이런 시기에 미국을 자극해봤자 미국은 자신들의 힘을 이란에 쏟아부으며 힘을 과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은 글로벌 자원 공급에 있어서 더욱더 전 세계 만정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중동에서 넘어오는 카타르에 LNG 공급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 있는 데다가 석유 가격도 러시아로 인해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전 세계가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와중에 중국은 또 전쟁의 기회를 타서 석유를 위안화 결제를 하려는 페트로 위안화를 추구합니다. 앞서 1974년 이래 달러 100% 결제였던 석유 대금을 중국이 위안화로 변경하자고 사우디에 제안한 것입니다. 사우디는 빈살만 왕세자의 언론인 고문 살해 문제로 바이든 정부와 최악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제안에 흔들립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런 미국과의 불협화음으로 푸틴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중동 동맹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페트로 위안화 결제는 사실상 달러 패권을 위협하겠다는 중국의 검은 속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이 걸쳐있는 중동 정세에서 이란이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이죠. 물론 작년 11월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만 러시아 침공 이후에는 다소 잠잠하면서 적당히 미국의 눈치를 살펴보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나 했는데요. 그런데 이란 언론에서 갑자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해야 한다는 보도가 전격 나간 것입니다. 이란 언론의 기고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의 이란의 원화 자금이 묶여있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선박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강한 압박을 다시 던진 것입니다. 불과 작년 1월에 한국 케미오를 압포하던 이란이 다시 한국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셈인데요. 하지만 당시 한국 케미오가 납부되었을 때 유의로 많은 사람이 이란에 돈을 돌려주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돈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고 한국도 불편하다고 했고 또한 이란은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테헤란로가 이란과의 수교를 기념하는 것이고 양국의 무역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자금이 묶인 이를 한국에서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한국도 이란의 양해를 구했지만 코로나 여파 및 미국 제재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고통받는 국민도 늘어나고 정치도 어려움이 생기니 이제 해외에 묶여있는 자금이 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또한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도 풀어갈 거로 얘기했지만 갑작스러운 러시아 전쟁으로 이것이 요원해지면서 소위 만만한 국가들을 건드리면서 그중 떼인 돈이 가장 큰 편이면서 동시에 가장 그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의 으름장을 놓으면서 당장 묶인 돈 70억 달러 8조 6천억 원 가량을 달라고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지금까지 부단히 이란과 이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할 방안에 대해 노력해온 것은 물론이고 불과 지난주 이란 외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금융적으로 요구한 액수의 일부를 풀기로 외국은행 한국과 합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데 기대감이 모였습니다. AFP통신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전까지 이란이 한국의 주요 원유 공급원이었다며 이날 자금 동결 해제 합의의 당사국이 한국일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날 발표된 합의가 70억 달러가 넘는 이란 동결 자산의 해결책을 찾는 게 목적이라 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되는 자국과 주요 6개국의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동결 자금을 풀어달라고 올해 1월 한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복잡해 저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난제 때문에 지난달 11일부터 중단된 것이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합의 당사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제대로 일이 안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결국에는 이란의 70억 달러 지급이 중간에 다시 묶여버리는 결과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란 언론은 그 가운데 폭발했으며 한국의 돈을 당장 받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에 이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배를 모두 납포해 이란에 정박시켜야 한다고 협박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독 한국이 가장 만만하니 하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도 자금이 묶였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란의 협박에 대해서 무조건 참아달라고만 하지는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한국의 외교부는 이란 언론의 주장과 관련해 이란 대사를 조치해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여자관보는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란 핵 합의 포화 복원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의 한국에 대해서 위협적 언사를 삼가달라고 강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핑계대며 한국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한국 케미호도 무려 석달이나 나포해두는 듯 유독 한국 배는 오랫동안 잡아두며 불쾌한 감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은 청해부대 37진이 지난 3월 말에 아덴만에서 출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소탕하는 데 주력부대이긴 하지만 이란과도 관련이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조차 골머리를 썩고 있는 호르무즈의 청해부대를 전격 파병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 4,400톤급 대조용함 37진을 환송하며 약 300여 명의 승조원이 파견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트실 장병으로 구성된 공색대와 항공대, 해병대 및 의무요원 등이 탑승합니다. 이 중 30%는 청해부대 기존 파병자들이며 36진, 최영함과 현지에서 교대 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일가에서는 현재 이란 핵 협상이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한국 선박 위협 때문에 이에 맞춰 37진도 관련 업무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란도 이런 움직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역만리 먼 곳이지만 청해부대호는 소말리아 아덴만 구출 작전, 호르무즈 파병 등 각종 경험이 누적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이란 문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만 이란도 한국에 최대한 협조 중이고 돈 떼먹는 국가도 아닌 만큼 더 이상 군사적인 도발은 자중하고 한국과 협력 가운데 차차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